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백 뇌물수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여론 조작, 고속도로 조작,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대통령 부부의 희대의 범죄 행각은 즉각 탄핵이 되고 또 즉각 구속이 되어도 모자랄 초유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주가 조작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불기소한 검찰이 증거가 넘쳐남에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시간 끌고 눈치 보다가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준 검찰이 지난 10월 8일 최재형 목사님과 여주 양평의 민주인사 6명을 공소시효를 단 이틀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시국강연회를 사전 모의된 선거운동으로 둔갑시켰고 저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투쟁으로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죄, 이것이 본질이고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충주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타고 왔습니다. 기득권에 맞짱 뜨는 고속도로 전사입니다.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도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이렇게 살아내고 계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투쟁하고 계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이고 독립투사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그리고 명품 백 뇌물수수,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여론 조작, 고속도로 조작,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대통령 부부의 희대의 범죄 행각은 즉각 탄핵이 되고 또 즉각 구속이 되어도 모자랄 초유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끝내 불기소한 검찰이 증거가 넘쳐남에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쩔쩔매고 시간 끌고 눈치 보다가 결국 공소시효를 넘겨준 검찰이 지난 10월 8일 최재형 목사님과 여주 양평의 민주인사 6명을 공소시효를 단 이틀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시국강연회를 사전 모의된 선거운동으로 둔갑시켰고 강사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금품 수수와 이해유도죄라고 깨어 맞추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입건이 되고 검찰에 송치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가 되기까지 단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쓰고 있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투쟁으로 김건희의 심기를 건드린 죄, 이것이 본질이고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네, 김건희의 수사에 대해서 검찰청이 아닌 김건희 여사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공손하게 황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며칠 전 불시에 집으로 들이닥쳐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 휴대폰을 압수해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했지만 무도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부패검찰, 깡패검찰, 정치검찰의 이런 부당한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자리 비밀번호를 적어서 제출한 저의 아이폰을 열게 된다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돌려준 한동훈의 휴대폰을 반드시 다시 가져와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 집권 2년 5개월,
경제 안보, 외교, 민생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사 참사, 역사 참사, 의료 대참사 참사만 몰고 다니는 정권입니다. 유신 독재보다 군부 독재보다 더한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도, 대한민국의 영토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어느 것 하나 지킬 능력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들을 벼랑 끝에 세우고 총풀이를 겨누며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 더는 두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작 5년짜리 부패한 권력이 5천년을 이어온 민족의 역사를 유린하고 5천만 국민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분노한 국민들의 탄핵 열차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을 세워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했던 그 벼랑 끝에는 김건희, 윤석열, 당신들이 이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모여 싸우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또 모진 탄압을 견디며 싸우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 전쟁 조장 평화 위협 정권, 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하에서 고통받으며 싸워가고 있는, 그리고 무너진 민주주의 다시 세워내고 지켜내려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기억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안 탄압 분쇄하고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구속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현정.